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 언더코팅인데요. 지금 K7 차량이 지금 요새 K7 모아비 차량이 엄청 많이 돌아요. 지금 저기도 지금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K7 신차 탁송이 돼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K7 요 차량은 일주일 전에 차가 나왔는데 출고가 됐는데, 저희 그 디프코리아가 예약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운행하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 운행을 그 하셔도 사실 뭐 이런 물자국 정도밖에 없지, 뭐 녹이 막 심하게 막 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흙자국 운행의 흔적만 조금 있을 뿐이지, 뭐 겨울 한철을 지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더코팅 시공은 뭐 신차 출고 시에 바로 해야 된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신차 출고 후에 1개월 미만은 신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번호판도 세 자리. 항상 저희가 번호판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같은 작업으로 영상을 조작하거나 뭐 이러질 않아요. 항상 다른 차종, 항상 새로 들어온 차종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인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예약이 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의 99% 다 돼 있어요. 중간에 잠깐 뭐 유리막 코팅만 있고, 요런 차량 말고 그 날짜 말고는 예약이 항상 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찾아주시는 이제 고객님들, 디프코리아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고퀄리티와 정성 담긴 시공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디프코리아는 언더코팅에 관한 거는 무조건 무상 AS, 폐차시까지 무상 AS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오늘도 뭐 신차 탁송이 다른 차가 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지금 언더코팅, 뭐 PPF 유리 막 이렇게 세트로 지금 많이 시공을 하세요. 지금 이 차량 또한 언더코팅과 실러 보강, 그리고 PPF 5종까지 작업이 돼 있고, 저 차량은 언더코팅하고 유리막 코팅까지 전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뭐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쉬는 날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 요새 디프코리아 구독자님들이 항상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왜 디프코리아는 타 업체와 다르게 업로드를 많이 안 시키냐, 유튜브를 업로드를 왜 안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바빠서 찍어놓고 못 올리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현재 지금 유튜브 영상은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찍어놓은 차주님들 실상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공하셨던 차주님들, 시공하셨던 차주님들 차량도 올려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좀 한가한 날로 해서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제가 몸이 좀 요새 너무 과로를 했더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안 좋고, 또한 뭐 어떤 타 업체의 구독자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물론 뭐 저희는 항상 뭐 경청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목소리가 뭐 격앙돼서 말을 한다,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원래 목소리가 이러고, 원래 저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투리가 당연히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 자체가 이럽니다. 뭐 제가 무슨 영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디프코리아를 위해서 이런 퀄리티의 이런 제품으로 퍼펙트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여드릴 뿐이지, 제가 뭐 아프리카 TV나 유튜버 그 크리에이터나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처럼 뭐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지금 찍는 장비 또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추구하는, 디프코리아가 추구하는 유튜브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뭐 오버를 하고 영상으로는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없이 정상적인 작업의 퀄리티와, 그 다음에 제품, 재질, 그 다음에 분량, 그 다음에 시공성, 시공 스킬,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지, 믿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편집을 뭐, 이상하게 한다든지, 화질을 바꾼다든지,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는 더욱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솔직히 뭐, 요새, 뭐, 좀 일들이 좀 많았죠. 보시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항상 디프코리아를 겨냥해서 쓴소리만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 물론, 디프코리아 구독자분들도 있겠지만, 뭐, 항상 싫어요. 막, 딱 12명이에요, 12명. 항상 12명,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은, 조회수가 12회가 늘었어요. 항상 12회를 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작업이든 어떠한 업체든 어떠한 업종이든 그 유튜브를 보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뭐 제 말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작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디프코리아를 믿고 맡겨주시는 좋아요, 그 다음에 항상 구독을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저희는 항상 똑같은 작업일지언정 항상 똑같이 작업을 올리면서도 다른 멘트로 항상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K7 프리미어 언더코팅인데 세라믹 플러스죠. 지금 하부를 보시면 전부 다 지금 풀탈거를 해놨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탈거를 이렇게 해놨고 좀 이따가 마스킹 일단은 오늘은 조금 차량이 좀 늦게 입고돼가지고 마스킹 사진은 영상은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이 된 모습을 이어서 촬영할게요. 네, K7 프리미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조립 전에 이제 항상 디프코리아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공정이 있어요. 필수로 해야 되는 공정은 뭐냐면 지금 볼트류, 지금 마스킹 했던 볼트류가 지금 깨끗하죠.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안 됐네. 깨끗하죠. 지금 요렇게 요런 볼트류, 그 다음에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볼트류를 전부 다 이제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하부 구멍들을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구멍들 안쪽으로 방청제, 인어왁스 방청제를 시공을 해드리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부 인어왁스하고 알루미늄 코팅제 시공 전에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퀄리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 나지레타 밑에 받침대죠. 받침대 프레임에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언더코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시공 후에 AS 센터나 뭐 서비스 센터 그 정비 하러 가셨을 때 100% 하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프코리아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이제 전국 시공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688-2516으로 예약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전국 디프코리아 프로샵에서 시공 받으신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는, 자동차 제조사죠, 제조사. K7이면 기아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셔도 AS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에 필요한 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전부 다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하자 잡을 게 없어요. 하자를 잡는다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 센터나 정비소, 그 다음에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차는 전부 다 하부가 스틸이나 모노코크, 그 아연 함유량이, 여기 아연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부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한 차량과 하지 않은 차량의 내구성은 엄청 달라요. 딱 3년만 운행해 보시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매끄러워요. 시공을 했을 때 정말 매끄럽고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오는 거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준불연 제품이다 보니까 화재가 있을 때 불이 붙질 않아요. 600도가 넘어가면 제로 변해버려요. 이게. 제로. 불이 붙지가 않고 사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고, 그냥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단 그 수성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뭐 포르말데이드 이런 그 제품들이 그런 성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시공 시나 시공 후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열 효과와 방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에 이 바퀴에 전달되는 진동이 루암이나 여기 부싱을 통해서 멤버로 이동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차체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차체로 이어지는 또 부싱이 있어요. 여기까지 전달되기 전에 또 잡아줍니다. 그리고 차체 잔진동을 또 잡아주기 때문에 시공하신 오너님들이나 오너분들이나 클라이언트 분들은 항상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를 시공 후에 승차감이 되게 좋아지고 정숙해졌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공 후에 이제 연락이 오시고 뭐 문자나 카톡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해당 차량 이 예를 들어 이 차량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렇게 올릴 때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커넥터 이렇게 보이시면은 커넥터 전자 센서 등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 라인이 이제 엔진으로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는데 이쪽 안쪽까지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알루미늄 코팅제를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모든 볼트류는 아연 볼트를 포함하여 아연 볼트든 아연 볼트가 아니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식 방지 목적이긴 한데 물론 지금 이거는 아연 볼트예요. 아연 볼트인데 부식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있다고 세라믹을 회색으로 깔끔하게 뿌려놨는데 볼트만 이렇게 떼뚱하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알루미늄 코팅제로 쉴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왁스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면은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K7 자 보여드릴게요. K7 프리미어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조립 과정은 항상 뭐 영상 피니쉬 영상에 보시면 조립한 다음에 이게 주저리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뭐 조립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시공하시려면은 1688-2516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